자, 그다음 네. 그리고 후쿠시마 원산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네. 어디 간지 아시죠? 시구장. 예, 시구 야구 시구하러 가고 네. 서문시장 방문하고. 잘 그런데 갔어. 나는 거기 옆에 있었는데 노래 하나 해주고 싶었어. 뭐라고요? 시구시구 아, 들어간다. 저희 시구니까. 시구시구 들어간다. 뭘, 그래서 무슨 시구는 무슨 시구. 근데 볼은 좀 던지던데. 아, 그래요? 예. 네.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기자들이, 네, 저 얼굴 표정 보세요. 얼굴 표정. 기자들이 저 얼굴, 저 표정하고 네. 선동열 표정을 갖다 놓고선 둘이 닮았다고. 그래서 보면서 나도 거울을 봤더니 내가 깜짝 놀랐잖아. 왜요? 내가 톰 크루즈 닮았더라고. 톰 크루즈 놀랬대. 이럴 때 똑같더라고. 어처구니가 이걸 없습니다. 어떻게 저렇게, 아이고. 저날 저기 뭐 어디 응원하러 가네. 라이언스 대구예요, 대구. 대구 구장. 라이언스가 8대 0으로 졌지. 네, 10대 그날 0인가? 졌어요. 그날 졌습니다. 아이고, 정말. 시구하는 표정이 참. 그 옆에 또한 분이 늘 계시네요. 저분 사진 혹시 그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죠? 여자분이요? 네. 어디서 본 여잔데? 네. 근데 저분 사진이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. 대통령실은 순천 가서 찍은 거, 순천만. 네, 뒤에 이렇게 화보 찍은 거? 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사진을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. 그런 걸 갖다가 올리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본인이나 또 올려주는 사람이나 둘이서 뭐 저기 팬 관리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. 근데 그게 대통령실의 공식 홈페이지는 국가의 중요한 국정과 관련된 역할을 하거나 일을 할때 찍어서 홍보용으로 올리는 건데. 아니, 냅둬 잘하고 있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니까 잘하는 거야. 뭐라 그래요? 보면서? 뭐라 그래서 잘 스트레스 풀지. 말을 안 잘하는 하고 거야, 잘하는 거. 스트레스를 푼다고. 잘하는 거야. 계속 그렇게 찍어. 오드리 헵번 저런 방. 오드리 그 헵번? 어린애 14살짜리 요 사진 지금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? 청소년애들 들고 사진을 찍고. 저걸 왜 저기다 실었을까요? 나는 지금 이거 저 집무실에 있는 애가 네.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저 김건희 여사한테 불만이 많은 거야. 너 한번 욕 아, 먹어봐라 그래요? 그래서 올린 거 같아. 일부러 저거는 욕 먹으라고 요거 요 작정. 사진 요 사진이 더 웃깁니다. 진짜 웃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, 이거? 저기 욕 먹으라고 이제 작정하고 올린 거지 저거는. 이게 화보예요? 화보? 뭐 아니 대통령 부인이 혼자 가서 관광하고 보는 걸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? 화보 맞지? 화내면서 보세요. 화보. 아, 그런 거예요? 화내며 보세요. 화보. 맞죠? 근데 저 세금 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, 아니 저거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 집무실에 대체? 예. 분명히 저기 여사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. 아, 저런 거 올리면 욕 먹거든요. 진짜 짜증납니다. 저거 예.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. 안티가 있다니까 뭐 하는 분명히. 짓이에요, 저게?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저 열차에 타가지고 저렇게 사진 찍는 것보다 열차에 친걸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거 보면서 이거는 썬데이 서울이 누가 만드는지 정말 잘 만든다. 이거 누가 뭐야 이거. 만들었어요? 이 몰라요. 옛날이 썬데이 서울이라는 게 옛날에 옛날에 나오던 거잖아 있었죠. 옛날에. 진짜 이렇게 나오거든 이 구도가 네. 제목 그리고 썬데이 서울 나오고. 내용도 보면 안에 보면 뭐 야한 사진도 나오고 이러잖아요. 네 옛날에 맞아요. 그랬었죠. 썬데이 서울. 그 되게 유명했던 잡지 중에 하나죠. 누가 만들었지 잘 근데 별책부록 지하 300m 원전 오염수로 만든 기시다 생수 증정제 잘 만들었네. 아니 어쨌든 저렇게 이제 패러디도 나왔는데 저런 사진을 버젓이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나는 있는가. 진짜 궁금한 게 네. 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인터넷 안 보나? 모르겠어요. 보는 인터넷을 봐도 뭐 자기들 찬양하는 것만 그럴 수 보겠죠. 있죠. 그분들 것만 보겠지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둘 중에 하나겠죠. 본인에 대한 평을 갖다가 하는 걸 보고 고소해하거나 오히려 이것들이 날 욕해? 실컷 해봐라. 뭐 이런 거 약간 그 보복 심리가 있지 않나. 그게 아니라면 예. 아예 안 보고 세상하고 단절시키고 살든가.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? 그럴 수 주변에 그 있죠. 빨대들 그들 이야기만 듣고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그런 생각이 든다. 안타깝지. 아휴, 진짜 어쨌든 저런 사진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.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저런 사진을 왜 올릴까? 아마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건뭐 좋아요. 그뭐 본인이 그냥 놀러가 찍어서 개인적 자기가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. 나는 이 사진 보면서 웃었는데 왜요? 의자에다가 뭐 찔린 것 같은데 아이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아야 그런 것 같은데 의자에 앉다가 무슨 병뚜껑 같은데 찔린 거 아니야? 아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뭐 그걸 누가 찍어서 올렸다. 네. 자는 거야 그리고 뭐야?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안티가 있다니까 집무실에 욕먹으라고 작정하고 지금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거 보고 욕먹어라. 네, 아니고서는 제정신에 저 올릴 수는 없죠. 대통령실
홈피에다 저런 걸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. 말이 안 되죠. 근데 저렇게 순천만에 가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가서 사진도 찍고 시구도 하고 서문시장 가서 방문도 하고 그리고 4월 3일 날 4.3 기념식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건 똑같지. 그냥 가봐야 뭐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대신 대독한다고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읽었는데 제주도로 갔다고 관광 도시를 만드니 뭐 아니 추념사 그걸 추모사를 하라 했더니 거기가 가지고 무슨 이벤트 행사라고 사업 박람회도 아닌데 가지고 사업 얘기라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거 참 답답하다. 시킨 사람이나 대도가는 사람이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마음 아프고. 아니 근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 갔었거든요. 작년에. 네. 작년은 취임하기 전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이었거든요. 4월 3일이니까. 그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? 이거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. 그다음에 보상도 제대로 하겠습니다. 그래 놓고 이번에 안 가요. 대통령 되고 나서. 그게 그것뿐만입니까? 5.18 네.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, 네, 네. 대선 때. 네, 네. 그리고 나 지금은 5.18 계승을 합니까 지금? 그 교과서에서 빼라는데 지금. 그런데 뭐 얘기할 때 그냥 보면은 내가 너랑 결혼하면은 너를 위해서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. 그래가지고 여자를 꼬셔서 결혼했어. 네.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며. 그래서 고무장갑 사줬잖아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고무장갑 껴 손에 물 안 묻어.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. 근데 자, 본인 부인한테는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잘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. 아, 부부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. 아, 본인들 밖에 잘하는 건지 끌려다니는 건지 협박받는 건지 뭐 알게 뭐 사랑하는 건지 예. 알 수가 없죠. 예. 그러니까 부부 얘기는 하고 싶진 않은데 예. 둘이 같이 다니는 거 보면 부창부수. 부창부수다. 예. 더 이상 뭐 딱 사자성어 하나로 끝나잖아요. 부창부수. 그 좋은 뜻이 아닌 건 알죠. 예. 뭐 그러니까 좋은 뜻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은 주로 안 좋은 뜻에 많이 씁니다. 부창부수는. 어쨌든 오랜만에 한자 성어를 또 성만 박사님이 자기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. 말로만 여거를 잘한다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. 한마디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. 13년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잉글리시 컨버세이션을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. 한마디도 안 해. 한마디. 13년 동안 미국 살다 왔는데 방구석에만 있었어.